that sugar sweet. You got what I need. Sipping on the potion, all that good emotion, just my kind of heat. 네, 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 방이 아니라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려서 밖에 나와봤는데, 제가 최근에 이제 EOS R6를 구입을 했고, 그리고 EOS R은 이제 서브캠으로 쓰고 있거든요. EOS R6를 처음에 이제 살 때 가장 좀 우려가 됐던 게, 얘가 이게 2천만 화소고, 그리고 얘는 3천만 화소예요. 그러니까 얘가 더 고화질이죠. 저는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다 보니까 이게 3천에서 2천으로 쓰면은 좀 아쉽지 않을까. 이 카메라는, 그러니까 EOS R은 2018년도에 나왔고 R6는 2020년도에 나왔어요.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이제 최신 카메라죠. 화소수는 다른데 얘가 더 최신이니까 과연 물리적인 3천만 화소랑 2천만 화소 차이가 어느 정도가 많이 날까. 그러니까 2천만 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소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지면은 사진용으로 이 카메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EOS R6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2,010만 화소가 약간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2,400만 화소 정도로 나왔다면 어느 정도 평균적인 화소수라 걱정이 안 되지만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숫자가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2,010만 화소가 이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구매하시는데 조금 참고하는 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 번 더 갈게요. 아까처럼 정면 보고. 이번에는 이쪽 밑에 한번 바라볼게요. 시선은 이쪽 카메라 쪽. 자,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? 제가 생각했을 때 물리적인 천만 화소의 차이치고는 EOS R6의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. 방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엄청나게 확대해서 뜯어보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, 오히려 용량이 10MB 정도 줄어서 저장 공간에 대한 이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 화소, 이제 최신형 카메라의 낮은 화소와 조금 된 카메라의 고화소가 어떤 얼만큼 차이가 날지 한번 사진 촬영을 해봤는데, 요거 제가 촬영해서 한번 비교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끝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, 또 마지막에 뭐 어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놀러 왔는데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영상 많이 찍고 재밌게 촬영해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, 또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열심히 촬영하고 가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네, 재밌었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네, 또 사진 더 찍어주신다고 하시니 잘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시키네. 그냥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버려.